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령 없이 할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 또 그리고 기독교 유사 종교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고 사이비고 기독교 흉내만 내는 것이죠. 그 안에는 능력과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서로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소홀하게 대한다면 성령님은 어떠실까요? 누가 여러분을 소홀히 대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슬픈 마음도 들고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소홀하게 대할 때 성령님 또한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또그 반대로 마귀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삶 속에요, 침투하는 실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들어서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과 늘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사단 마귀는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은 수시때때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여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성령과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수 있다면은, 와, 성령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아, 마귀는 이런 존재구나.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과 늘 교제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존하지 않는 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속수무책 마귀의 공격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에 대적하고 또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마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나 또각 가정이나 또각 개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항상 악한 영들도 분명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사단 마귀는요, 뒷짐지고 구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잃어버리고 무시하고 세상과 벗삼아 살아갈 때는요, 마귀 또한 야 저건 내가 손대지 않아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너는 내 밥이니까 너 마음대로 해.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치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의지에서요. 기도하기 힘쓰고 전도하기 힘쓰고 정말로 찬양하기 힘쓰고 늘 깨어서 성령과 교제하기 힘쓸 때는요. 사단 마귀도요. 비상이 걸려요. 비상! 비상! 제가 지금 말씀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한다. 빨리 비상 비상. 사단 마귀는 비상태세를 갖추고 공격을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할 때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교회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마귀의 지배 아래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악한 영들이 조종하는 건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악한 영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낙오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눈만 뜨면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를 유혹한 사탄은 심지어 누구까지 시험합니까? 바로 예수님까지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무엇을 넣어줬어요? 생각을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사악한 영적 존재들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엄청난 존재로 생각해서 무서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보다 강하신 분이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린 대장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조건이 있죠. 성령과 우리가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마귀 귀신은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 생각을 지배당하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충동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극한 분노에 휩싸이게 돼서 분노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분노를 노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게 만들고 마귀는요 환경을 조성하고 또 귀신은 뭐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쏙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환경을 이 분위기 환경이 좀 이상한데 싶으면은요 그 환경을 분명히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환경을 조종하고 있으면 그 누군가에게 귀신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하면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중보하며 기도하면은요, 합심 기도하면요, 그 역사가 다이나믹하게 폭발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 이렇게 매우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더라고요. 교회를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목회자들끼리 갈등하게 하고 대립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사단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막 흔들고 까붑니다. 서로 빡빡 싸우게도 만들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뭘 그렇게 생각해? 아니요. 그럼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한 그런 배교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가 배교할 것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를 통해 배교는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배교는 가까운 곳에서 있어요. 먼데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배신자가 나오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배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교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신자가 그의 종교를 자발적으로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배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게 약점이더라. 저 사람에게 이것만 톡 던져주면은 알아서 화를 내더라. 알아서 분노하더라. 알아서 다툼이 일어나더라. 사단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에 특별히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늘 주님 앞에 묻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을 공격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가고 분주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내 손과 발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서 비추어 볼 때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릇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 내 생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구나. 빨리 깨어서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현재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의 인격을 보니까 왜 저래?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춰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 누가 지배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 곧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각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때요? 점점점 그 사람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밝은 빛이 있다면, 대낮에요. 갑자기 어두움이 임한다면은요, 순간적인 어두움이 임한다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어지죠. 서서히 기울어지니까 어두움이 언제 찾아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머, 벌써 어두워졌네? 어머, 밤이네? 이렇게 알게 되죠. 이처럼 사단이 서서히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 어둠의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거부합니다. 어둠의 불을 밝혀보십시오.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컴컴한 밤에 빈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더듬을 수밖에 없을 때 스위치를 누르면은 불이 밝혀집니다. 환해집니다. 더듬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는 사단의 그러한 미혹을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늘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겸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인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바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 주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생각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매우 비판적이고 어두운 면이라는 것입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누가 알아요? 내 자신이 먼저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각의 출처가 어디인지 다시금 분별해 보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결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세상과 벗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십시오.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늘 성령님께 묻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사람은 생각대로 행동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면의 생각이 사고체,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가, 영을 따르는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육신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게 되면은요, 마귀의 생각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삐짓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있지 않다면 그 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사실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영적 전쟁은 바로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매우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보다 더 적극적인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대충대충 그냥그냥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안 되잖아요. 대충대충 하면 사단 마귀가 그 틈을 삐짓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영적으로 깨어져. 왜?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함께 합심해서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또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는 공동체에 들어가면 같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생각이 어느새 지배, 그들의 생각으로 지배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구별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 안에서도. 사실 우리가 깨어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요, 성령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화평교회는 깨어 있습니다. 우리의 화평 방송을 애청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화평교회와 화평 방송에 적을 두고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강건해지고,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있고 생활하는 가정이 강건하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지배당해서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여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어있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깨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